자, 일단 오늘 시장이 뭐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냈고 전반적으로 1분기를 봤을 때 지수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한 주 동안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장중에 굉장히 변곡점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었던 이슈들도 많았으나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장 중후반부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특히나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했던 2차 전지가 종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IT 쪽에서 이번 주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좀 냈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수급의 힘으로 굉장히 강한 주봉을 좀 만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 여부가 다음 주 한 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 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조금 약했습니다. 네.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을 LNF의 또 상승폭으로 좀 채워주면서 여전히 2차 전지는 주도 섹터다. 이렇게 좀 이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다가오는 한 주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혹은 LNF 첨부와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대체할 대체 섹터가 어디인가까지도 우리는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외국인의 수급 기준으로 보면 성장성은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섹터는 결국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쫓아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다음 주에 2분기에도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변수다라는 의견이셨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하나솔루션이 거래 재개가 됐고 또 이제 하나솔루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래 정지 때문에 거래 정지 직전에 매도 물량이 시장에 좀 노출이 되면서 주가의 조정의 폭이 컸고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하필이면 지수가 좋았고 이 퍼스트 솔라와 같은 대표 태양광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이 주주분들은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 재개함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좀 받지 않았나.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다라는 것. 특히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보다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이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경우의 수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터널을 이제는 다 지나갔다라는 투심이 또 살아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그럼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충분히 현재 주가를 버텨줄 수 있는 실적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오는 주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지만 일단 이들 섹터는 이번 주 후반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원전주들이 장 중후반부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원전주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솔루션 트레이딩 해야지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폭발적인 시세가 안 나오다 보니 하나솔루션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매도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지금 계속 수주 잔고가 탄탄하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있고 정부 정책의 이 문리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에 투심이 좀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원전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원전 오늘도 시세가 좀 좋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할 때 저희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까지 체크해 볼게요.
원전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은 두 가지의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2의 에코프로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미 시세가 난 쪽은 논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아직까지 덜 난 섹터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원전주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높은 실적 추정치를 지금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원전주의 대표 주자로 좀 꼽았지만 풍력 쪽의 산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신재생단 안에서 원전만 한다라고 보시기보단 원전의 비중도 많지만 풍력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높았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저는 낮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외 매출에 대한 수주 잔고가 탄탄하고 그리고 이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물꼬를 트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네임드가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단기적인 시세를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도 굉장히 좀 짧게 잡아왔는데 손절가는 최근 이 차트의 일봉 흐름을 보면 박스 하단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가격이 17,000원인데요. 손절가 굉장히 제가 지금 짧게 잡아온 거거든요.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오면 말씀드리더라도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2만 원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만약 돌파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22,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단 사실 1분기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대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만약 투심이 조금 더 살아나고 기관과 외국인의 이 메이저 수급들의 관심까지 받고 더욱이 1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빠르진 않더라도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원전 그리고 풍력까지도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에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